안녕하십니까. 국립서울현충원 해설사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보는 현충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같이 보게 될 사진은 조금 오래된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한강이 보이시나요? 사진 아랫부분이 한강이고 나룻배가 드나들었던 동작진, 현재는 동작대교가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반듯하게 나뉘어진 곳은 지금 어디일까요?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의 묘역입니다. 오늘은 현충원이 만들어진 때의 사진으로 그때를 기억해 볼까 합니다. 국군묘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립서울현충원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1955년에 국군묘지로 명명되어 국군 장병을 안장하기 시작합니다.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경찰관 등을 안장하게 됩니다. 이후 1996년 국립현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바뀌고 소방, 공무원과 의사상자 등도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충원은 1년 내내 유가족과 참배객이 방문하십니다. 현충원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현충일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요? 사진은 제1회 현충일 추모식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했고 그 중에 한복을 입은 어머니들과 어린 학생들의 슬픈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분들은 남편, 아버지, 오빠, 남동생 등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일 겁니다. 향을 피우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쟁 당시 유해가 수습된 군인은 현충원 묘역에 안장되었고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은 위패로 이름만 현충원에 모셔집니다. 돌아가신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유가족은 현충일에 제사를 지내러 현충원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현충원은 가족을 만나러 오는 장소입니다. 1955년 국군묘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무명용사비가 세워지고 이름 없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안장되셨습니다. 무명용사를 안장함은 전몰용사 전체를 상징하여 유가족만이 아닌 일반 국민과 수많은 참배객들이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분향하셨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영현들을 국군묘지로 옮겼습니다. 1955년 현충원 참배의 장소인 무명용사비와 현충문이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1967년 무명용사비는 현충탑으로 바뀌었고 1969년 현충문은 새로운 모습으로 참배객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현충원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추모공원입니다. 젊은 꿈들이 지킨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현충원에 꽃 한 송이 들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